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65페이지죠. 법률행위 해석할 차례입니다. 해석. 자, 이게 은근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기초로서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은근히 잘 나오고 뭐 나올 때는 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이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뭘 해석하겠다는 거냐면 법률행위를 해석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왜 해석하겠어요?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건데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하면 처음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 법 해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법을 해석하는 것을 오해하셔서 엉뚱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이게 뭐죠? 의이고 필요성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어 있다면 굳이 그 의미를 뭐 할 필요 없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래서 갑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들은 얘인데 갑이 속으로는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을에게 우리 집 살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결정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인데 여기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 갑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표의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 한다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표의자 입장이란 말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뭐죠? 의사. 이거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갑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자연적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하는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냐면 계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상대방이 들은 거. 다시 말하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고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것대로 뭐가 돼요? 집이 되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네,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직히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이 갑이 잘못 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을 보호하기보다는
똑바로 들은 누굴요? 을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니까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이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뭐요? 집을 팔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언제 규범적 해석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왜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냐면 상대방을 뭐 하겠다는 거죠? 보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갑이 개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니까 말한 대로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고요. 다만 을 상대방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 마음대로 뭐죠?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런데 이거를 자꾸 뭔가를 외우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교재 잠깐 볼게요. 자, 65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서 1번 뭐부터 나오죠? 규범적 해석부터 나오고 의인은 누구 시각이죠? 상대방 시각.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뭐라고요? 원칙이다. 이제 원칙.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맞는 것이 되지만 별말 없이 표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예요. 그죠? 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죠? 맞는 말이지만 별말 없이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죠? X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니까요. 그럼 판례 보자고요. 자,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가 나와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럼 이게 법률행위 해석은 뭘 해석하는 거죠? 표시행위를 해석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계속 보시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판례 보기 전에 좀 연습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갑이요. 을에게 지금 뭘 팔고 싶냐면은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랬냐면은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 되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착오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실수한 거죠. 그죠? 지금 갑이 실제로는 뭘 팔고 싶어요? 계집 팔고 싶었는데 계약이 뭐로 성립됐어요? 집으로 성립됐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착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볼 거란 말이죠. 착오인데 만약에 이 사례를 똑같은 사례를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갑이 지금 자연적 해석을 하면 계집 팔겠다는 거고 근데 을이 뭐 사겠다고 했어요? 집. 그러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뭐하지 않냐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해야 되는 사례를 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자고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나타나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나타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므로 착오 문제가 뭐 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한 번 더 보자고요. 다 했어요 이제. 자 지금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은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뭐죠? 승낙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인 거죠. 을이 또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요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하게 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죠?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표시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죠. 근데 을이 알았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계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상대방이 알았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죠? 계집에 대해서.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표시했더라도 계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아무런 해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 결과 계약이 성립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되는 거죠. 다 해석이죠.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판례를 볼게요. 핵심 판례에서 두 번째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연습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은 다 한 거고요. 이제는 판례도 뭐 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 판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을이 갑에게요.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과 을이 뭐였냐면 친구였거든요. 근데 을이 어느 날 갑한테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더니 뭐라느냐면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내가 완전 거지 됐어. 그러니까 갑이 야 임마 내가 너한테 빌려준 5천만 원 어떻게 우리 와이프도 몰라 자식아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그런 거죠. 네 돈은 내가 꼭 갚아야 되는데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3천만 원밖에 없다. 네가 만약에 3천만 원 받고 말면 3천만 원도 지금 주지만 끝까지 5천만 원 다 받겠다고 하면 한 푼도 못 주겠다라고 배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실제 사건이. 그래서 갑이 알아보니까 이 그자스톰이 망한 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갑이 어떤 마음이냐? 지금 마음은 내가 너한테 2천만 원 면제해줄 마음은 없다. 다시 말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 뭐할 마음이 없어요? 면제해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당장 일단 3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게 낫겠죠? 그래가지고 말로는 뭐죠? 그래 알았다. 내가 2천만 원 포기하겠다라고 면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을이 갑에게 3천만 원을 주자 돈을 다 받았다는 의미에서 갑이 을에게 총완결이라는 영수증을 작성해주게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원칙. 표시된 대로 2천만 원 뭐죠? 면제한 거다. 그죠? 왜요?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따라서 을이 몇주 후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2천만 원 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두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총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이 있어서 동 영수증의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총완결이란 의미가 뭐죠? 유효한 거고. 따라서 을이 떼돈을 벌다 한다는 나중에 추가로 뭐할수 없어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해석입니다. 의인은 아시죠? 상대방, 아니, 표의자 입장에서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고. 적용범위,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한다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1에서 뭐가 나오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얘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의 결과 표시된 것이 아니라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잘못 표시했더라도 아무런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꼬부란 글씨가 있죠. 민법의 유일한 꼬부란 글씨예요. 이게 라틴어인데 팔사 데모스트라치오 논 노세틱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써놨냐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미친놈이죠, 그죠? 지가 라틴을 얼마나 알까 싶지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대충 눈에 익혀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지금 당사자가 팔고자 하는 토지가 뭐냐면 갑토지예요, 의사가. 근데 실제 계약서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냐면 을토지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규범적 해석을 하면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럼 우리가 사례가 나오면 먼저 규범적 해석인지 자연적 해석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박스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를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쌍방이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니까 이전 등기에 줘야 될 땅은 뭐예요? 갑토지인 거죠. 만약에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죠. 그 다음에 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고요? 자연적 해석 때문이죠. 따라서 이 사례는 착오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 문제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 그죠?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 목적물의 집원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자, 판례에서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요 사례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는 사례예요.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되었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계속 보시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하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자, 갑토지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위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다시 뭘 이전 등기해줘야 해?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밑에 이제 대표지가 나오는데 이 판례고 그동 판례 가지고 그동안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했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지금 의사는 얼마였죠? 98만 원이죠. 그죠? 근데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89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89만 원에 팔겠다고 한 거죠. 그죠? 그럼 지문을 볼게요. 2번 지문 보시면 2번 지문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이때는 98만 원으로 매매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4번을 보시면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 결과인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고요. 문제 자체는 참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지 않아요.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문제로 갈게요. 문제 가시면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엑스토제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럼 이제 이 사례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중매매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저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니까 그때는 뭐 반사회적 범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럼 1번부터 보자고요. 자, 틀린 걸 쳤습니다. 1번.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왜요? 사기 없어요. 기망 없습니다. 이중 매매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기억나시나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없게 되니까 따라서 뭐죠? 이것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뭐 했어요? 적극 가담하면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병이 정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줘도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죠? 따라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이 정이 엑스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행 해석하고 뭐가요? 이중매매가 뭐가 돼요?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충적 해석이 나와요. 일단 법률행 해석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따라서 보충적 해석은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나 뭘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때 하는 것이 뭐죠?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용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스에 예문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계약법 할 때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3번에서 법률행 해석 기준 표준이 나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표준, 기준이 뭐냐. 일단 1차적인 기준은 당사자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세 번째로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이 네 가지 해석 기준인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네 가지는 단계 문제다. 목적 가지고 안 되면 뭐죠? 사실인 관습. 안 되면 뭐죠? 일덕교. 안 되면 뭐죠? 신의 성실 및 조리지. 네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석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구하고 조구하고 뭐 해야 돼요? 결합을 해야 돼요. 그죠? 요구하고 뭘 해야 돼요?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적은 뭐냐면요. 원하는 바겠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살래? 응 살게. 제가 뭘 원해요? 집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원하는 바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뭐 가지고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뭐 가지고 해석을 했죠?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해석 기준이 뭐란 얘기예요? 목적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요거 가지고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쓰이는 거죠? 사실인 관습이 쓰이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뭐 가지고 해석한 거죠?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다. 그래서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면 뭐죠? 사실인 관습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합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 요 사실이란 말은 안 써도 돼요.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냥 원래는 뭐죠? 관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관습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오랜 관행을 말해요.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관행, 이걸 우리가 뭐죠?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오랜 관행, 법률행 해석으로서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투리예요. 뭐라고요? 사투리. 여기 경상도 분 계세요? 저는 제가 부산에도 수업하고 그러지만 경상도 분을 제가 처음 제가 87년도에 경상도 김천 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충격받은 단어가 있어요. 다른 건 뭐 다 좋은데 뭐냐면 아래라는 말이에요. 영화 봤어? 응, 아랫게 봤어.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아래라 그러니까 뒤집어서 봤나? 자식이. 근데 이게 너 돼지갈비 먹어본 적 있어? 응, 아랫게 먹었어. 막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보니까 아래라는 말이 밑이란 말이 아니라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에서 뭐죠? 과거 이런 의미로 쓰시더라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경상도 분들은 이 얘기를 당연히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아래라는 말. 그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아래라는 말을 썼는데 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 도대체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래라는 말이 엊그저께 막연한 의미에서 뭐죠? 과거 이런 의미로 쓰여가지고 아 아랫게 봤어라는 말이 엊그저께 봤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의 동원이 되고 있는 거죠? 사투리, 오랜 관행이 뭐죠? 해석이 뭐죠? 동원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관용적 표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과 관련돼가지고 이게 흔히 쓰지 않는 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관련된 거는 뭐죠?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 피가 얼마야? 그 아파트 피가 얼마야?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드라큘라인가? 왜 피가 얼마지?
근데 이 피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써요? 프리미엄, 웃돈으로 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죠. 지금 그 아파트 피가 얼마야?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피를 뭐죠? 프리미엄, 웃돈이라는 의미로 쓴다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이 뭐가요? 해석에 뭐죠? 동원되고 있는 거죠. 뭐 건설 현장 가면 일본만 많죠. 뭐죠? 시다바리니 뭐죠?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관용적 표현인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해선에 동원되고 있다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죠? 쓰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법전을 뒤져보게 되는데 이미 법규를 가지고 뭐죠?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하더라도 별 도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리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 조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원래 말뜻은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말이에요. 사물의 기본 법칙.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주고 이것도 어렵죠? 쉬운 말은 뭐죠? 사회 통념입니다. 더 쉬운 말은 뭐죠? 상식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목적, 의사 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으로도 안 되고 이미 법규로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실은 성실 및 조리가 마지막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해석합니까? 의사표시 가지고. 따라서 이것은 당사자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목적 가지고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안 끝난다면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고요. 사투리나 관용적 표현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먼저 임의복교.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리가지 해석하는데 조리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상식이란 뜻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상식에 부합하게 그 의미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할 수밖에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잠깐 볼게요. 자, 69페이지 상단에 뭐죠? 당사자의 목적. 첫 번째 해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사실인 간섭해가지고 의의가 나오고 적용요건이 나오는데 의미 없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과의 관계에서 내용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입증 책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쓰인 관행을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근데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뭐로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법처럼 인식하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로 바뀌게 되냐면 관습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결국은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관습법은 뭐죠? 법입니다.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뭐 되진 않아요? 적용되진 않고요. 오로지 한 가지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행위 해석의 뭐로서만 쓰여요?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는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이 안 등장해요. 이에 반해서 관습법도 뭐예요?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가 돼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인 간습은 안 나고 뭐만 등장하게 돼요? 관습법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장, 입증이 필요하지만 관습법은 주장, 입증이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주장, 입증이 필요가 없다. 그죠? 좀 이해를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재판을 할 때요. 두 가지 전제를 해요. 전제입니다. 판사는 모든 법을 다 안다라는 전제를 깔고요. 두 번째 전제는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뭘 깔아요? 전제를 깔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를 깔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판사인데 내일 재판해야 돼요. 내일 재판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길래 예습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서류를 막 봤어요. 봤더니 뭐 13살 먹은 아이를 뭐 성추행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냥 그 전날 밤 서류 보는 순간 재판이 끝나는 거죠. 이 거지 같은 놈, 쳐 죽일 놈, 나쁜 놈. 이래가지고 다음날 뭐죠? 재판장에 가서 앉아있으면 아무리 그쪽에서 억울합니다 판사님 해봐야 저 자식 또 구라치네? 이러면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판사는 재판장에 갈 때 오로지 뭐만 알고 가야 돼? 법만. 법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 법정에 앉아있어야 재판을 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는 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뭘 하냐면은 검사 일어나가지고 이름은 물어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판사가 박근혜인지 모르나? 판사가 뭐죠? 전직 대통령인지 모르나?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사는 법에는 뭐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검사가 그 여자분이 박근혜라고 가르쳐줘야 돼. 그분이 뭐예요? 전직 대통령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뭐죠? 재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끝났어요. 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뭐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주장, 입증이 필요한 거죠. 동의하시죠? 이에 반해서 관습법은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뭐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것이니까 관습법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임의규정 보시기 바라고 신의성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71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 나와요. 요거는 오늘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로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장황하고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원이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죠. 그죠? 지방법원. 그 다음에 재판부는 총 네 가지예요. 지방법원에 단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가 있어요. 합의부가. 근데 만약에 1심법원이 단독부면은 2심이 합의부예요. 그 다음에 3심은 어디로 가냐면 대법원으로 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심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였으면 2심법원은 어디로 가냐면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심은 어디로 가요? 대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심이 지방법원 뭐였어요? 합의부였다면 2심은 뭐예요? 고등법원으로 가지만 1심이 지방법원 뭐였어요? 단독부였으면 2심은 뭐죠? 지방법원 합의부
가고 바로 뭐요? 대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을 꼬꼬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지방 그러니까 1심 법원 2심으로 가는 이 빨간색을 뭐라 그러냐면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는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그래서 만약에 뉴스 보다가 항소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2심 법원으로 가는 거구나. 상고했다 그럼 뭐죠? 대법원으로 가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재판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사실심도 하고 법률심도 해요. 근데 대법원은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판사가 있고 검사 변호사 나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거 뭐냐면 사실심에. 그래서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죽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돈을 빌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요. 그게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면 사실은 종결되면 이제 판사는 판사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법전을 뒤적거리면서 판결문을 쓰게 되는데 이게 뭐가 돼요? 법률심이 되는 거죠. 대법원은 사실심을 안 해요. 대법원은 뭐만 하냐면 그냥 서류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옳고 그름 판결만 내리게 되는 거죠. 요새 보면은 대법관들이 언론에 자꾸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대법관들은 과거에는 언론에 안 나왔죠. 거의 안 나왔죠. 그죠? 일종의 뭐죠? 성역과 같은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대법관이라는 직업이 해피한 직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들이 다 어디로 올라와요? 대법원으로 올라오는데 대법관이 13분이거든요. 그럼 13분의 대법관들이 모든 재판을 다 봐요. 거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실심을 안 하니까 사무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토시키고 어떻게 계속해서 뭐만 봐요? 서류만 봐. 그럼 대법관쯤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정 가가지고 비고 이렇게 좀 훅까지 좀 잡고 그래야 되는데 대법관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맨날 서류만 보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그런 존재였는데 요즘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관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법관 대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돼버리면 사회가 붕괴돼.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뭐 하는 일이 발생해요? 의심하는 일이 발생하고 따르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저 새끼 돈 처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이 질서라는 게 뭐가 되잖아요? 유지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관들이 자꾸 검찰 들락달락 그런 모습이 굉장히 뭐죠? 안 좋게 보이고 빨리 그게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주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돼요.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분이냐면 법률행위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법원 가가지고 상고할 수 있느냐.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행위 해석은 뭐가 아니에요? 법 해석이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법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면 대법원에서 뭘 받을 수 없어요?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대법원에다 뭐 할 수 없어요? 상고할 수 없어요. 왜요? 대법원은 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게 법 해석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뭐로 이해한다는 거죠? 법률 문제로 이해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법률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법률심만 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죠? 상고 이유가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면을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 간하에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통소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 해석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가치 판단이므로 법률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면 법률 문제로 보게 되면 대법원에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을 그르친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상고 이유가 된다라는 말은 상고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서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대표집입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좀 틀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5번 보시면 5번.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요. 이거죠. 그죠? 상대방이 알았죠? 그럼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뭐라고요? 멸심적 효과서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X가 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거 알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의사가 일치됐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뭐 해야 돼요? 확정해야 한다. 맞는 점이죠. 이번 자연적 해석이 뭔가요? 표의자의 진이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게 뭐죠? 자연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이 뭔가요? 규범적 해석이란 진위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보여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판례인데 이건 나중에 정리할 건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을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권리금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질 않죠. 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은 게 아니어서예요. 권리금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임차인끼리 받는 거죠. 제가요 치킨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제 사업체를 넘기면서 제가 권리금을 받는 거지 임대인이 누가 받는 건 아니에요. 건물주가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 상가에 권리금이 붙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돈도 아닌데 나중에 세가 안 나가가지고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약을 하냐면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권리금 인정 안 함이라는 특약을 많이 해요. 그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인정 안 함이라고 적으면 무슨 뜻이요? 권리금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적었다면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뭐라고요?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인정 안함이 뭐죠? 권리금 받지 말라는 얘기니까 인정함이라는 말은 뭐예요? 권리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은 임대인이 뭐예요? 용인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 이것과 관련한 판례들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또 해야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고 좀 쉬었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76페이지 의사표시로 갑니다.